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만 불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고를 준비할 무렵만 하더라도 달러 표시 가격 59,765불 정도였는데 그 시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7,790만 원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환율 한번 1,121원 시장 환율이긴 합니다만 적용해 보니까 국제 시세는 6,7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한 1,000만 원 더 비싸게 거래되는 셈인데요. 거기에다 요즘 들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Non-Fungible Token이라 해서 NFT라고 부르는 용어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건 또 뭔지 그리고 또 실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뜨거워진 감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의 쟁점은 지금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대체 불가 토큰, NFT라고 하죠. 이것이 또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교수님, 지금 비트코인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는 61,795불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뭐 6만 불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거 최고가 경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 왜 이렇게 비트코인 쪽이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이 열기가 식지 않는지 한번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우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이제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네, 화폐라고 그러지만 예, 이거는 예.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부른 이름이고 네. 실제로 제도권에서는 아직 화폐로 인정한 데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상품인 거죠. 상품이라면 우리가 곡물도 있고 석유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곡물이 내년에 기후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사놓으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품으로 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는 데에서 예. 상품으로 받아줘서 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CME에 지금 비트코인이 네네 맞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 그런데 이게 무슨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석유나 네. 곡물 같은 아니면 뭐 비철금속 같은 무슨 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상품은 네. 필요한데 만약에 그 물량이 적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간단한 거죠. 그 비트코인도 상품으로 보시면은 네. 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적다, 공급이 적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그 수요가 많은지 네. 그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느리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네. 물론 전통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겠지만은 반대편으로 전통적인 투자가 망가졌을 때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헤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대비책에 대한 대체 투자로 뭘 좋을까 하다가 전통적인 건 금이죠. 예. 금이라든가 이런 게 뭐 올라가고 또 뭐 금리 돼서 이렇게 연동이 돼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 파는 게 개인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좀 어렵고 그리고 금은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허락도 받아야 되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나타난 건데 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총 발행 개수는 몇 개다. 이게 2100만 개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설 거래 장소 그걸 우리가 익스체인지라 그러는데 그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많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도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 주식이 안 될 때 대비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주식분 굉장히 회사도 분석해야 되고 또 주식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세력보다는 수요와 공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보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많이 했는데 예.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길게는 못합니다. 올라가면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예.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주 풍부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네. 서서히 아 금도 있지만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일정한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글로벌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 안 하더라도 어떤 자산, 어떤 네. 그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개인과 달리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3, 4년도 가져가고 하니까 사긴 사는데 시장에 내놓는 물량은 많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발행 개수는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한 10%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10개 사면 됐는데 지금은 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어떤 상품으로서 지금 현재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돈이란 게 영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금융거래를 디지털로 많이 하는데 네. 이 디지털 할 때 디지털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예.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사설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예. 근데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보다는 대장주 역할 같이 예. 기축통화 같이 비트코인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치를 정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발행한 코인의 가격도 가치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점점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갈 확률이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투자가들이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투자가 큰 뭐 글로벌 투자가들이 개별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다 넣을 수 있는 ETF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ETF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비트코인이 만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를 허락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허락이 안 났는데 허락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ETF가 되면은 지금까지 개인이라든가 기관 몇 군데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큰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인데요. 접근성. 네,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지금까지는 개인 사설 거래소. 예. 이러면 거래소지만 사설 뭐 기관이죠. 네. 사설 기관인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사설이긴 하지만 글로벌한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페이팔에 제휴한 회사들한테 물건값도 지불하고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다 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비트코인 하나가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6,500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그러지만 네. 그거를 쪼개서 100분의 1로 살 수도 있고 1,000분의 1로 살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일반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분할이 좀 개인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면은 원래 연말까지는 한 10만 불 정도 비트코인은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연말 10만 불 정도. 그런데 저기 많은 그 가상 화폐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도 저도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그동안에 여기서 뭐 디지털 화폐도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블록체인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또 그 한 수십 가지 되는 그 가상 화폐 중에 일반인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게 도지코인이라고. 네네. 이거는 또 일론 머스크가 하도 그 자기 아들 주려고 뭐 샀다는 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그 도지코인 그 시바견인가요? 그 네네. 이미지를 막 올리고 이러면서 뜬금없이 막 오르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 도지코인이라는 건 어디서 보니까 재미삼아 만들었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화폐 같은 경우는 그 화폐의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동전이 없지만은 예. 지폐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에 있는 블록들이 수십만 개 있으면 그걸 다 통과를 해야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술을 위해 이런 가상화폐를 만드니까 가상화폐가 누가 쓰는지를 알려면은 한 컴퓨터를 열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열어봐야 되는데 힘든 예. 거죠. 예.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집중적인 중앙 서버에 있는 것보다는 좋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가상화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돼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 자체는 좀 약간의 그 코믹하게 아 비트코인이 너무 광풍이 부니까 네. 우리도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2013년 12월 6일 IBM 출신의 그 빌리 마커스라는 사람하고 잭슨 팔머라는 사람이 럭키 코인 행운의 코인이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든 거죠.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안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활용도죠.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으로도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보내고 할 때 물론 불법으로 하면은 암거래라든가 뭐 나쁜 용도 쓰이긴 하지만 용도 자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코인을 만들었는데 사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도치코인이라는 거는 좀 코믹하지만은 용도를 어떤 쪽으로 집중했냐면은 자산 단체라든가 모금을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 가지고 쉽게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큰 돈 아니더라도 내가 10원, 100원도 할 수 있게 코인 단위를 아주 작게 나눠서 그걸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이게 자선 모금이라든가 이런 게 큰 테마가 있으면은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 코인을 사면은 자기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 네. 예를 들어 5원, 10원도 좋고 뭐 0.05달러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도치코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한정하게 계속 발행을 하면서 예. 그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자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게 도치코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14년 소치올림픽 때 뭐 자마이카 봅슬레이 팀 자마이카라는 예. 데는 더운 나라니까 봅슬레이 예. 팀이 예. 참석할 소치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 팀을 도와주자 했더니 그럼 개인이 돈을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지 말고 이 도치코인을 사면은 5원짜리든 10원짜리든 사면은 그 돈이 봅슬레이 팀에 갈 수 있도록 네, 봅슬레이 팀은 도치코인을 가지고 발행한 사람한테 가져가면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추적이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는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1대1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유롭고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또 이렇게 카피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고유한 가치는 있는데 도치코인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너무 잘 나가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래야지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인 자체의 가격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 올라봐야 5원, 10원 오르는 것 정도 그런 겁니다. 이게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사회, 공익, 뭐 그리고 기부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긴 들어도 제가 잘 이해는 안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자선 좋은 뜻으로 해서 모아서 봅슬레이 팀이 그 도지코인 모금된 걸 갖고 가면 돈 아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아니 예를 들어 교수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하려면 뭐 벤처 캐피탈 찾아가고 예. 또 투자자 찾아가서 막 PT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코인을 발행하시는 거죠. 가상화폐를 예.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 코인의 가치는 내가 수익이 이렇게 앞으로 날 거다. 예. 그걸 설명하는 걸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죠. 네, 네. 그런 걸 발행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아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발행한 코인을 사면은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그 코인을 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뭐 만약에 100원이 자산이 필요하다 그럼 코인을 10개 10원짜리를 하는데 100원 10개가 환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100원으로 뭐 회사가 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발행한 코인 가치는 처음에는 10원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회사 가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도치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재미로 만든 것은 맞고 다만 이 용도를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선이라든가 어려운 거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펀딩 같이 예. 이번에는 봅슬레이 팀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 도치코인을 사서 봅슬레이 팀한테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게 하는 네. 그런 자산의 목적으로 도치코인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또 새로운. 야, 네네. 코인 시장에 그런 어떤 산타크로스들이 많다. 놀라운 얘기. 네, 이건 뭐 투기 목적보다는 그런 그 약간의 그 사회적인 목적이 큽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뭐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제 뭐 그리고 기업들 중에도 일부 현금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좀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 제도권 이런 데서는 여전히 견제가 상당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인도 정부에서는 무슨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채굴 사용 다 불법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 네네. 그러면 이 가상화폐 여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제도적인 리스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이제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네. 인도 정부 같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만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폭등하거나 그 아주 높은 유동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유동성의 리스크는 뭐냐면은 변동성. 예, 변동성. 네네. 그 본질 가치라는 건 회사가 100원짜리 회사면은 그래도 팔으면은 회사가 청산하면은 80원 건질 수 있다. 자산이 있고 땅도 있어요.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예, 가격만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는 제도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이 정부라는 거는 국가를 컨트롤하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돈으로 하죠. M1, M2 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그 자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사업을 하면은 돈이 얼마를 벌고 하는 것들 세금도 먹이고 그리고 관세도 먹이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어떤 제품이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거래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국가가 주는 이 법적인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시장에서 만든 돈으로 막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싫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세상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종이 지폐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 거는 분명한데 국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장치라든가 그리고 국가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시점에서 세금을 부여하고 또 수출입이 있고 이럴 때 관세를 먹이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정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상으로 이메일 보내듯이 돈을 보내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면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최종적인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아무 수익이 없느냐. 이게 또 국가 간끼리의 이런 그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거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 어떤 컨센서스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그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각 나라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각 나라가 준비돼야지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준비가 안 됐고 한국도 안 됐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준비된 단계와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어떤 시차적인 갭, 준비성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브라가 사실은 미국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리브라는 사겠다고 네네 페이스북에서 거야. 이걸로 리브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불하고 저축도 하고 막 다 합시다. 근데 이 리브라 세상에서는 나라 개념도 없고 인종도 없고 다 없습니다. 리브라를 사용하면 리브라 패밀리고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리브라 패밀리가 아닌데 국가 차원에서는 리브라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되는지를 모르죠. 알려줘도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지만은 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서 스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리스크,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갑자기 인터벤션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거래가 됐을 때 이게 아까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큰 기관들이 많이 뭐 수억 불, 수십억 불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자고 나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하면 방어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럼 떨어졌을 때 남아있는 토큰을 가지고 환불했을 때 어떤 본질적인 회사의 가치가 있어서 청산 가치라도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암만 들어도 돈 넣고 돈 먹기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왜 국제 시세보다 우리 한국은 왜 천만 원이나 더 비싼 이걸 갖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들 하던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좋은 걸 살 때 돈을 더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프리미엄보다는 디스카운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데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보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외국보다 이 좁은 땅에서 밀도로 보면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의 어떤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건 영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거에서 정식으로 규제는 안 하지만은 비트코인을 사서 바꾸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은행하고 거래가 돼 있어야지 그 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소를 선정할 때 내가 이 거래소로 하면은 비트코인을 팔면 내가 농협에서 신한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거래소하고 거래를 하지 어떤 A란 거래소한테 팔고 사고 있는데 그 돈을 국내 어떤 은행에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허가 아닌 허가가 나와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한글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보다는 더 이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고 그걸 많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좀 더 원천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죠. 주식도 좀 그렇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세금을 한다 그러고 부동산은 더 힘들고 그리고 자산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방법, 유동성, 순환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한번 팔고 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로서, 투자처로서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얼마를 샀는지 재산 증빙이라든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사는 거죠. 수익이 생겨도 올해까지는 아무런 세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 대비해서 이게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 세금 같은 거 그런 거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속을 한다. 그럼 비트코인을 100억어치 사서 지금은 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법적으로 또 약간 세금도 내고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아직 법이라든가 이런 게 규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니 젤렌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뭐 좀 불순한 동기로 쓰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르자면 이렇게 된다면은 해외 시세하고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면은 우리는 6천만 원 저기는 7천만 원이면은 이거 아비트리지가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시차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싸게 사가지고 동시에 딱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위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만의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같은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그리고 NFT 요즘 갑자기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언급이 되던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이 네네 그걸 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팔고 뭐 도난도 당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복제품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를 교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럼 가치가 높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까지는 붓으로 페인팅을 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면 실력만 있으면 뭐 거의 뭐 90%까지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렵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제가 가능했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복제가 가능했는데 디지털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작품이라면 사진은 디지털이죠, 요즘에는. 사진도. 디지털 사진이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스케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컴퓨터에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예. 네. 디지털 작품이죠. 예. 다 저작권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쉽게 하면 웹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펜으로 오래된 종이에다 그렸는데 다 이제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데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고유한 가치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네. 그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은 사실 기반이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면 디지털로 모나리자 그림을 하나 그리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태어나서 예. 디지털화 그림이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요 모나리자로 그린 디지털 그림에 대한 어떤 토큰을 하나 발행을 하면은 네. 그 토큰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보통의 이제 그 토큰들은 예를 들어 어떤 토큰이든 간에 계속 발행을 하고 숫자가 필요하면 더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든 가상화폐의 대장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X코인이다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는 대장주 비트코인 하나 1대1이다 2대1이다 네.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대장주 레퍼런스 커런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통화를 또 발행도 하고 막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NTF라는 거는 NFT라는 거는 대체불능이라는 거는 복제도 안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을 디지털로 그렸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은 코인 NFT가 하나다. 근데 예. 가격은 얼마를 낼래? 그럼 이 NFT 코인을 사게 되면은 이 디지털로 그린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도 복제도 안 되고 복제를 기술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뭐 100원, 500원, 뭐 5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사는 사람은 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기 혼자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큰 전광판에다 가지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나리자 그림을 그림으로 페인팅으로 하면 그거는 돈 받기가 힘들죠. 예. 근데 디지털화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 자기다. 예. 세상에 이거는 다른 사람은 없는 거다.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코인을 그 NFT라는 코인은 이 모나리자 그 디지털 모나리자 그림을 가격이고 소유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영화 보기 전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전광판에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아니, 자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딱 전시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그릴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디지털 기술로 모나리자 비슷하게 이렇게 모나리자를 갖다가 흉내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그 누가 그렸냐가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 유명한 화가가 자기 그림을 이때까지는 물감으로 그렸는데 예. 똑같이 제가 디지털화 그리고 난 이거 하나밖에 안 그렸다. 이게 마지막이다. 예. 그럼 그 화가의 명성이 중요합니다. 아,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냐?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느냐? 예. 모나리자 그림을 자기가 뭐 100억을 주고 사도 예. 걸어놓고 자기 혼자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모나리자 그림이 돈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디지털화된 모나리자 그림을 내가 100억을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송을 해가지고 네. 이걸 광고했으면 광고료를 매번 나올 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전시하면 전시하는 시간마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디지털화된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란 거는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그 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그린 게 아니라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시 딱 그림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그림을 쓰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돈을 내고. 그러면 디지털 코드를 보면 이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화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 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때는 매번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화된 자산. 그래서 네. 살 때 내가 높은 가격에 사도 그거를 돈을 버는데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NFT로 하는 이런 가격들이 높은 건데 그 이유는 아무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아무나 디지털 자산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유명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아니 뭐 그리고 이제 네.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복제품이 나오는데 그건 복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복제품이 나올 수 없다. 네. 그런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네네. 근데 그 이제 기술이 뭐...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런 그 디지털 그림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 코인을 발행하는데 네. 그 코인을 가져야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 코인이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다. NFT라고 그러고 왜 대체 불가능하냐. 하나밖에 발행 안 하고 다른 걸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살짝 보니까 뭐 결국은 그것도 복제도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네네. 데다가 무슨 뭐 트윗 한 줄을 갖고 뭐 NFT를 했더니만 그게 뭐 얼마더라 우리 돈으로. 네네네. 뭐 아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트윗 한 줄.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게 나름인데요. 네. 예를 들어 저거 첫 번째 첫 트윗. 예. 전 세계 처음으로 한 거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광고에 쓰든 영화에 보여주든 그래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의 어떤 전략이고 분명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죠. 근데 그렇다고 네. 그게 그 트윗 한 줄이 NFT로 토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네. 원래 그 트윗에 가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네.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하거나 네. 그걸 복제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컷앤페이스트해서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이제 그 순간에 NFT라는 코인을 가지고 첫 번째 트윗을 만드는 순간에 뭐 전 세계에서 모든 것에서 그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 겁니다. 그걸 사고 누구나 다 컷앤페이스트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아니 제 얘기는 컷앤페이스트보다도 네. 아니 제가 이런 쪽에 아직도 제가 참 느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무슨 뭐 트윗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 긴 내용도 아닌 트윗 한 줄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그럼 NFT 뭐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유일하다. 네네. 유일하다고 하지만 그 트윗은 예전에 올라와 있었고 지금도 트위터에 그 가면이 검색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 그렇게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네, 그 전까지 NFT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네. 어떤 규제라든가 법률적인 예. 거라든가 기술적이라는 제재가 없었지만은 이 사람이 처음 그 첫 번째 트윗을 한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인증샷입니다. 이걸 요거 A라는 사람이 샀는 내 트윗만이 사실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걸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 상업적인 가치라는 거는 세상에 유일하게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트윗한 거를 이 사람한테 팔았다. 그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게 뭐 다른 데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죠. 근데 이제 법적인 권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트윗을 한 사람은 누군지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밝혀진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그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이지만 네. 그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이 NFT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회사가 첫 번째 트윗한 거를 가지고 광고를 허락을 안 받고 한다든가. 근데 최근에 뭐 이게 뭐 한 70%가 빠졌네. 고점 대비.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그래서 또 여기서도 뭐 버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그거는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샀는 가격 대비해서 사고 난 다음에 그걸 그 자산을 가지고 또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주고 샀으면은 예. 내가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광고에 쓰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해서 100원 이상의 가치를 벌어야지 지금 100원 샀는 가치가 네, 있는 건데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다. 이게 너무 비싸다. 지금 저렇게까지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 사고 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너무 비싸다. 활용도가 너무 그렇게까지 비싸지 이렇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디지털화된 그림이라든가 또 사진, 음악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찍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막 인터넷에 지금도 사진에 대한 거는 뭐 권리가 있지만은 그걸 딱 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진을 사가지고 광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아하.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는 사람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 그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게 NFT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망적으로 볼 때는 네. 앞으로 속도는 물론 이제 모든 자산이 처음에는 시장이 버블도 있고 하겠지만은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 NFT가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되는지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기는 그쪽으로 가겠네요. 세상 트렌드가 네. 그냥 옛날에 그림으로 페인팅 그리던 만화 뭐 비근한 예가 옛날에 만화가들은 다 펜으로 종이에 그렸는데 지금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블록체인. 교수님 지금 학교에서도 이쪽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양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원의 정식 연구 교수고 네. 그 대학원에서 암호화폐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으로 좀 부족해서 네. 혹시 좀 더 이렇게 참고할 만한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아니면 블로그나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뭐 유튜브가 제일 좋겠죠. 네. 그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은 원하는 네. 질문이라는 거는 질문이라는 거는 아는 수준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질문을 하면은 그게 맞는 유튜브 동영상이 나오는데 예. 그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글을 읽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래프라든가 동영상도 보여주고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NFT에 설명한 것도 만약에 유튜브로 하면 그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겠죠. 네. 아직 교수님 그 동영상은 만드신 건 없고요. 아 저는 아직 뭐 능력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쪽 이슈는 저는 매번 이정호 교수님 모셔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비트코인, NFT, 뭔가 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쪽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분명한 현실인데 우리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켓리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